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를 기뻐하시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판교샘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2년 동안 이곳에 두 교회가 합해서 은혜샘물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학교와 함께 오늘 이곳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인 어제까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PC, Presbyterian Church란 말이고 USA는 미국이란 말 아닙니까? 이 교단에 222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노회가 172개나 되는 아주 큰 교단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가 이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여러 해 전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 주간부터 모인 이 총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회 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포틀랜드 무슬림 커뮤니티의 지도자인 와지드 쉐이드라고 하는 분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자기가 믿는 알라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겠죠. 알라 신에게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기도 시간인데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대표 기도를 시켰고 그 자리에 목사 장로들이 수백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알라 신이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로 가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굳이 들어갑니다.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하마드 이분들이 걸어갔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소서. 이게 그날 대표 기도였습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찾아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무하마드나 불교나 아마 어느 때는 또 스님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종교다원주의로 완전히 교단 자체가 결정을 해서 문을 연 교회가 PCUSA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제가 PCUSA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 연합집회를 작년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설교 중에 잠깐 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한 두세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혹시 고발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PCUSA 소속 교회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가 설교를 했는데 그냥 한인교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PCUSA 교단에서 총회에서 또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과거에 동성애자들에게 목사직, 장로직을 주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결혼식 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교단 총회 결정으로 사죄를 하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사죄한다는 표현만 바꾸어서 regret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는데 이건 더 센 표현인지 약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apology라고 하는 단어를 regret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동성애자들에게 목사도 못되게 하고 장로도 못되게 하고 권사도 못되게 한 것이 우리의 죄다. 회개한다. 그걸 교단총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총회를 개회해놓고 총회장 선거를 합니다. 두 사람을 뽑는데 네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장로 한 분, 목사, 남자 목사 한 분, 여자 목사 두 분, 네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총대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분들이 누군가를 알려야 되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고 개종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 우리는 세례도 못 줍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가 거듭하게 앉은 거기에서 총회장 후보자 네 사람이 나섰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한 사람만 예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여자 목사 한 분, 남자 목사 한 분, 남자 장로 한 분, 세 분은 예, 나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라내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포용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장로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단보다 물론 더 큰 교단도 있습니다. 남침례교 같은 교회는 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장로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길을 걸어왔고 지난 한 열흘 동안에 이런 고약한 결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많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참 그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 말은 사실 조심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창립 6년을 만난 오늘 시점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가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여호와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실은 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스가랴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우리가 부족하고 시원찮은 것 알면서도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되 특히 어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 세 가지 생각을 참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속에서 악인, 의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35장, 36장, 37장 시편을 요즘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읽는데
악인은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눈을 닦고 찾아봐라 악인은 곧 없어질 것이다. 마른 채소처럼 뭐 식물들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의인은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인 쪽입니까? 의인 쪽입니까? 내가 의인에 속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의인 쪽에는 근처도 못 가고 혹시나 죄인들이 받는 이 징벌을 혹시나 나도 받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내년이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가을에 마르틴 루터가 휘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걸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본격화됐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배우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도 그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번 여름에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어느 여름에 들판에서 비바람이 치고 뇌성 번개가 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우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이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스콜라 신학을 기초로 한 수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 서품을 받고 그리고 계속 신학 공부를 해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교수가 됩니다. 휘텐베르크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가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강의가 시편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지금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됐는데 계속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두려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형편없는 자여서 내 죄를 다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31편 1절에 뭐라고 써놓았는고 하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자기는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없어서 고행도 행하고 선행도 행해왔는데 시편 31편 1절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퀴즈를 읽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다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죄악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두렵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지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알고 있는 두려운 하나님의 의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말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 말고 또 다른 의가 있단 말인가? 그가 이 퀴즈를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데 그 의로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주어놓고는 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의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악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아직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딥혀 주시고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 justification이 우리에게 실제로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 믿음으로 인한 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가 시편 31편 1절이 말하는 의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오늘 개신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말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기 죄송해. 그래도 의인하십시다. 하나님이 시켜주겠다는데 뭘 자꾸 딴소리를 하려고.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값을 치르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고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에게 약속된 축복이 37편에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을 보지 못했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 아닌데 내 소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루어 주지 않았는데 이런 얼굴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길래 아직도 그 얼굴입니까? 예수 믿고 한 1, 2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5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네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준다. 그런데 아멘이 얼른 안 나와서 무슨 소리야? 그동안도 해봤는데 뭐 안 이루어주더니.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소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자식이 될 거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지가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될 거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지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너무 형편없는 소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작업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소원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아주 형편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이 작업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다윗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는데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다고 생각하면,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것도 형님들이 위로 뭐 쫙 있었던 집안에 저 말째 아들쯤 됐다고 생각하면 재산을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분배받을 재산이 10분의 1, 11분의 1 막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 조금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그저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고,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놀라운 소원으로 바꿔주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살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소원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성 교사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최성 교사가 처음 샘물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프간 선교사 간다 그럴 때 사실 걱정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땅도 아니고 아프간으로 가서 과연 뭐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아직도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돼서 계속 염려를 하십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고단한 민족인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우리 최성 교사를 그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인도 델리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여러분 이런 일로 하나님이 우리 최성 교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프간은 너무 힘든 곳이어서 저는 회교권 선교를 계획하면서 우즈벡 다시켄트에 병원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원 개원식을 할 때 제가 우리 단기팀 한 15명하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며칠을 지내고 마지막 날 제가 있던 마지막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의사 부부하고 간호사하고 세 사람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고 요사 선교사가 자기 병원으로 올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아프가니스탄으로 하루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세 사람이 전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가? 그 세 사람 들어갔죠. 우리 최성 교사 들어갔고, 최성 교사 들어가기 전에 한손성 교사 들어갔죠. 또 북쪽 마자르 샤리프에 자매 세 사람 들어갔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우즈벡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프간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쏟게 만들고, 저는 하나님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데 지금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을 덜락거리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프간을 우리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피납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단한 민족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힘들겠지만 잘 견디라고.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프간을 위해서 피납된 40명 때문에 23명 때문에 이 아프간 백성을 위해서 탈레반을 포함해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 사도 바울 이후로 이렇게 한 종족을 놓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잘 견뎌라.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지 전 세계 이목이 아프간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43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이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네지에 아프간 네지에 사람을 보내고 난민촌으로 사람을 보내고 갈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사역자들이 나오는 이거 주님이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아프간 민족을 섬기다가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제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그냥 갖다 퍼안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기쁨이 됐습니다. 아프간하고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최성 교사하고 우리 영선 목사님을 파키스탄 쪽에 있는 난민촌을 한번 탐방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20여 년 전에 교회가 주중에 텅텅 비어놓고 있는 이 건물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학교 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생각 한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그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 생각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점점 생각이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언짢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의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만들겠다. 여러분 요새 한참 더워서 빛이 햇빛이 싫을 때입니다마는 여러분 12시 1시 사이에 나가면 햇빛이 쫙 쏘아지는 그 강렬한 햇빛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그 의가 없는데 이제 진짜로 그 의가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를 담금질을 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의가 정오의 햇빛처럼 환한 빛이 되도록 만들겠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가득해지면 이건 뭐 너무 재미도 없고 뭐 혹시 또 다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꽤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사로 가건 안 가건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목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따위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로 부르건 안 부르건 그건 차이는 그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과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섯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신 단계까지 대부분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세상 소유를 많이 가짐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소유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들의 추락을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의가 점점 우리 속에 자라나서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못지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바로 이걸 두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의가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편 8편 4절로 6절에서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존귀함을 자신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관 때문에 그가 존귀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소유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라고 느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하게 변해가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뼈아픈 얘기지만은 교회 창립 6주년에 우리가 이 얘기도 하나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참 재미없어 합니다만은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일본에는 1%가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가 뭐 다 비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하나만 비교하는 수치를 제가 봤는데 위정죄 한국이 일본의 167배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너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통계에 나와 있는 게 법정에서 위정해서 벌을 받는 이 수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20%나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의가 정오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 많이 하고 산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한 주간을 사시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남은 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